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숨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지구촌교회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준비하고 기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봉교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갑절의 기름 부심으로 맡기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경선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다음 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영상과 모바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